미래 환경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 제한. 모두가 같은 공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정크웨이를 재활용하고 에너지 효율 덤불을 사용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아이디어와 큰 행동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지구에서 살아가며 각자의 작은 행동들이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정크메일을 재활용하는 것,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장바구니를 재사용하는 것. 겉으로 보기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모이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큰 아이디어와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하죠.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ick Smal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한다. 이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식량, 물,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런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탄소 독재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우리의 작은 행동부터 큰 변화까지 모두가 함께해야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큰 아이디어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